아니아 독신 재판 소속 신장 169, 체중 56.3kg, 1점 1승 1패 김가향. 자, 승률 딱 50%를 기록하고 있는 나비오 복싱의 김도향 선수입니다. 네, 1선 뭐 전적은 이전이지만 아무래도 링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유를 좀 갖고 경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재영 자신의 프로모드 데뷔전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대전 복싱의 전재영 선수입니다. 인데 과연 그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1라운드 출발합니다. 자, 양 선수 모두 다 오스독스 스탠스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경기 스텝 살려주고 있는 전재영입니다. 네, 지금 전재영 선수는 데뷔전이지만 침착한 상을 보이고 있어요. 아, 살짝 네. 걸렸어요. 네. 자, 바디샷 이후에 위쪽까지 레벨 체인지 보여주고 있는 전재영입니다. 자, 강의 네, 한번 맞붙는데요. 예, 지금 들어가는 동시에 카운터가 터졌는데 지금도 찬스 좋고요. 아, 데뷔전입니다만 이 초반의 기세 상당히 무서운데요. 왜 데뷔전이지만 지금도 침착하면서 강력한 펀치를 날리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밀어내고 있습니다. 자, 왼손. 자, 안면 조금씩 흘러가고 있는 김도영인데요. 자, 냄새를 맡고 들어가는 전재영입니다. 예, 지금 약간의 데미지를 입었고요. 지금 이 찬스를 잡냐 못 잡냐에 따라서 그 전재영 선수의 KO시킬 수 있는 펀치가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예. 아직 초반이기, 네. 아직 초반이기 때문에 좀 펀치를 조심해야 될 상황이고요. 자, 위빙 섞어주면서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 전재영 선수고요. 오른손 툭툭 두십니다. 두들겨주는 김도영입니다. 아, 들어가다 바디샷. 좋았습니다. 젤러 넣고 있는 김도영입니다. 아, 지금 카운터 좀 좋았고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가다가 이 가드 사이로 얹히는 그런 장면들이 초반부터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 지금 양 선수가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언제든지 강력한 케어 펀치를 나올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지금. 자, 이번 앞서 적중시키고 있는 김도영입니다. 빠르게 앞선 전재영 리밍 섞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양 선수 다 지금 초반이기 때문에 강력한 펀치를 낼 수 있지만 지금 큰 데미지 입지 않더라도 이게 누적이 되면은 2라운드부터는 이제 체력 싸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4라운드 경기이기 때문에 끝까지 좀 경기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군요. 그렇죠. 우선 4라운드 선수들은 4라운드 그 종료할 때까지 소화할 수 있는 체력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4라운드 때 가장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 체력적으로도. 예, 예. 분명히 이제 라운드 후반부로 갔을 때 이 체력적인 고갈이나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무슨 4라운드를 이제 소화할 수 있는 체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 체력이 좋은 선수는 자기 체력을 자기 주무기로 상대를 압박해서 체력을 소모시키는 게 맞고요. 네. 자기 체력이 좀 약한 선수들은 심한변을 하면서 4라운드에 소화할 수 있는 4라운드까지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안면 두들겨주고 있습니다. 자, 코너 쪽으로 원투. 자, 데미지 넣어주고 있는 김도영입니다. 1라운드 종료. 자, 곧바로 두 번째 라운드 시작됩니다. 아, 확실히 1라운드 때 이 전재영 선수가 프로무대 데뷔전이지만 네네. 이 데뷔전 치르는 선수 답지 않은 그런 집착함을 네. 보여줬습니다. 낮은 자세로 한번 노려보고 있는 전재영입니다. 양 선수 다 지금 상대를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들어가기는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렇네요. 네. 잽 활용을 주면서 지금 서로가 거리를 체크하고 있거든요. 아, 마이크 스트레이트 좋았습니다. 찔러봤던 전재영입니다. 조금씩 전진 스텝 밟아주고 있는데요. 상대 흔들고 들어갑니다. 그렇지. 바디샷. 왼손으로 찔러봤던 김도영. 그렇지. 바디 다시 한번 더 뻥뻥 숙여. 자, 뒤에 랩에서 화이트 한 방 꽂아주고 있습니다. 아, 지금 랩부터 좋았는데 여기서 연결 동작이 안 나오는 게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유효타나 정타가 딱 나왔을 때 그 이후에 후속타들이 좀 따라 나오면 더 좋은 그림 만들어갈 수 있는데 네네. 일단 전재영 선수가 한 방 한 방 좀 끊어치는 느낌도 들긴 합니다. 지금 양 선수가 4라운드지만 끄의 운영을 잘하고 있고요. 네. 찬스 왔을 때 그걸 잡는 선수가 아무래도 승리의 조건을 좀 많이
근접해지지 않을까. 아, 네. 그럴 수 있겠군요. 나이스! 나이스! 자, 여전히 스텝 밟아주면서 그렇지. 타이밍 노리고 있는 전재영 그리고 김도영 선수인데요. 그렇지. 천천히 다시 한번 전재 스텝 밟아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자, 안면 쪽에 펀치를 꽂아놓고 있는 전재영인데요. 네, 지금 전재영 선수가 받아치는 주먹 말고 먼저 선제 공격을 했으면 좋겠고요. 네. 반대로 김도영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압박하는 모습이 조금 약해요. 잘하고 있어. 서로 스타일이 비슷한 선수이기 때문에. 예, 예. 예. 김태보 좋고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양 선수 모두 다 전진하면서 어쨌든 지금 이 파이팅하기 때문에. 아, 정말 사실 이런 경기 언제 끝나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아, 그럼요. 예. 근데 지금 전재영 선수가 지금 사우스포 오소독스 오른손잡이 선수였는데 지금 왼손으로 지금 사우더스 스탠스를 바꿨거든요. 네. 근데 효과적이에요 지금. 자, 이제 오소독스 스탠스로 경기를 풀어 나가고 있는 김도영 선수고요. 사우스포 스탠스로 전환한 전재영 선수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스탠스가 다른 경우에는 또 이 뒷손이 또 위협적이잖아요. 그렇죠. 항상 뒷손이 중요하고요. 파워펀치 그 대신 앞손을 맞출 수 있어야 뒷손을 넣기 때문에. 오, 지금 같은 경우도 접근전이 가깝기 때문에. 자, 앞면을 두들겨주고 있는 전재영입니다. 아, 데미지 들어갑니다. 자, 코너 쪽 몰아가는 전재영. 아, 지금 데미지 입었고요. 자, 회복할 시간이 필요한 김도영입니다. 2라운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바디샷 왼손 훅. 이렇게 두 번째 라운드 이제 2라운드 종료 이후에 이 코너 쪽에서도 좀 많은 이야기를 전달해 줬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라운드 시작됩니다. 자, 다시 전재영 선수는 오소독스 스탠스로 네네 바꿨습니다. 아,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김도영 선수가 접근전에서 너무 무방비 상태로 가만히 있어요. 가드를 올리거나 좀 이렇게 흔들어 줘야 되는데 예, 예. 가만히 서 있어서 공매를 맞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다시 계속 움직여줘야 상대방이 맞추는데도 좀 어려울 수 있고. 그렇죠. 지금처럼 이렇게 움직여주면 상대방한테 거리 조절이나 그렇죠. 공간한테 패턴을 뺏기 때문에. 예. 그렇지. 괜찮죠? 그렇지. 분위기를 조금씩 끌어올리고 있는 김도영입니다. 바디샷. 아, 좋은데요? 예, 양손 지금 레프트 보디 좋습니다. 네. 계속해서 잽 활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 그러니까 밀고 가는 쪽이 현재 김도영 선수인데도 네. 전재영 선수가 백스텝 밟아주는 상황에서도 계속 연타. 네, 양 선수들이 손 숫자를 아끼지 않고 있어요. 네, 손을 많이 써주고 있는 김도영과 전재영입니다. 자, 가드 좀 내린 상태에서 한번 도발까지 섞어주고 있는 전재영. 아래 한번 나가 들어가. 그렇죠, 지금 나가. 거리 깨고 한번 들어가봤던 김도영입니다. 아, 지금 2라운드에 김도영 선수가 데미지 좀 입었었는데 3라운드는 오히려 자신감 갖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만회하기 위해서. 예. 네. 자, 들어갑니다. 역시나 바디샷 활용해주고 있는 김도영입니다. 아, 카운터 좋습니다. 아, 왼손 바디샷? 네네. 항상 레프트 보디를 맞으면은 데미지가 입으면은 누적이 되거나 스탠서가 안 되기 때문에 예, 예. 예, 보디 공격이 참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김도영 이 레드 코너의 김도영 선수 패턴을 보면 왼손 바디샷 네네. 이후에 뭐 안면을 노린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콤비네이션 레벨 체인지를 좀 섞어주고 있는 패턴이고요. 아, 2라운드에 그 전재영 선수가 지금 스탠서 사우스포로 바꿔서 효과를 봤는데 재미를 봤는데 예. 지금 3라운드에도 지금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재미를 못 보고 있어요. 지금. 그렇네요. 예. 아, 이번에 라이트 바디샷 한번 찔러놓고 있는 김도영입니다. 목부 쪽 안면 찔러주면서 빠져나오고 있는 전재영입니다. 자, 코너 쪽 몰아가는 과정에서 한방 허용하는 김도영입니다. 네, 항상 접근전 들어갈 때 공격할 때 항상 제일 위험한 순간이거든요. 그렇죠. 예. 반대로 수비하는 선수는 상대방이 공격할 때 위기이자 그렇게 찬스가 될 수가 있고요. 네. 자, 이제 3라운드 10초 안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대방의 펀치가 날아오는 게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는 네네. 아, 참 그런 재미있는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4라운드 출발합니다.
자, 이번 4라운드 초반 선택은 전재혁 선수는 아직까지는 오소독스 스탠스고요. 네. 사실 사우스포 스탠스로 바꿨을 때 재미를 좀 봤었는데 저 2라운드에 재미 봤었는데 예. 이제 3라운드에서는 또 그렇지 못했거든요. 예, 생각보다 또 3라운드는 또 고전했어요. 네네. 자, 들어오는 타이밍 맞춰서 한번 카운터를 던져봤던 전재혁인데요. 걸리지 않았습니다. 잽 활용해주고 있는 김도영입니다. 예, 김도영 선수가 잽을 활용하듯이 전재영 선수도 잽을 좀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지금 들어가면서 레프트 카운터 좋았고요. 예. 네, 체력도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일단 체력은 두 선수 모두 다 많이 남아있는 그런 느낌 들고 있거든요. 예, 아무래도 지금 양 선수가 파이팅 넘치는 경기이면서도 지금 4라운드에서도 뭐 양 선수가 지친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예. 참 그만큼 이 평상시 훈련 양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앞선 찔러주면서 빠져나왔던 전재영입니다. 원투! 아, 지금 완투가 처음 들어가서 크게 말씀을 받습니다. 자, 앞에 나옵니다! 아, 이거는 무릎 부분이 다운입니다. 아... 자, 곧바로 카운트 들어갑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됐고요. 지금 그러니까요. 네, 두 번의 주먹, 두 번의 완투에 지금 대미지수 다운이 됐어요. 네. 자, 곧바로 제거됩니다. 데미지가 쌓여있던 전재영 선수인데요. 그렇죠. 큰 데미지는 있진 않지만 지금 시간상으로 후반전에 다운되기 때문에 데미지는 남아있을 겁니다. 예. 자, 이번에도 바디샷. 자, 반대로 좋았고요. 등장입니다. 이 사람 선수가 이런 식으로 다운당한 선수가 또 좋은 펀치를 날리네요. 예. 끝까지 집중력 잃지 않고 있는 전재영 선수고요. 아, 피해내면서 왼손 후까지. 양 선수가 좀 아쉬운 게 있다면은 좀 공매를 맞는 경향이 좀 있어요. 서서 맞고 거리전이 접근전이 됐을 때는 항상 긴장을 하고 해야 되는데 예. 서서 맞는 그런 주먹이 좀 공매를 맞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아, 지금도 안도 좋고요. 예. 원거리에서 날카롭게 찔러봤던 원투입니다. 자, 앞면 조금씩 허용하는 장면들도 나오고 있는 김도영 선수입니다. 네, 지금 레프트 보디까지 치고 지금 기량적으로 좀 훌륭한 선수들이네요. 예. 예. 자, 남은 시간 18초 안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준비를 해보고 있는데요. 라스트 10초. 자, 펀치 터치 들어갑니다. 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맞아, 3라운드 이렇게 경기는 재판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판정 결과입니다. 전상우 58-57, 부심 최영은 38-37, 부심 김동호 39-37, 승자는 워크로 네네. 아, 결국 이렇게 만장일치 판정 승리 가져가는 아역복싱의 김도형 선수입니다. 네네. 4라운드 시합에서 다운은 워낙 크기 때문에.